자, 이 시간에는 22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 허가 제한, 별도로 한 문제값입니까? 잘 정리해 두십시오. 자, 우리가 개발행위를 할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애당초부터, 야, 여기는 허가 당분간 받아갈 수 없어 라고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때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때 누가 제한할 수 있냐? 제한권자가 있겠죠? 그리고 제한권자가 제한할 때 절차가 있겠죠? 그리고 제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아, 어떤 사유에서 때 이렇게 제한해서 허가 못 받을 수 있냐? 그리고 제한 기간이 있겠죠? 그리고 제한 기간을 또 연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문제도 있겠죠. 연장할 수 있냐 없냐. 자, 먼저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자는 바로 국토총괄대장인 국토교통부 장관을 할수 있고요. 국토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국토 전체에 대하여 제한서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사도 자기 지역에서 자기 관할 지역에서 할수 있는 것이고. 시장 군수도 할수 있어요. 이네들이 제안을 할수 있습니다. 아까 개발이 전 시간에 개발행 허가권자는 특강 특특 시장수다 그랬는데 개발행 허가 제한권자는 이와 같이 두루 있죠. 이네들이 여러분 땅에 있다. 야, 너네들 당분간 허가 받을 수 없어라고 제안하게 되면 좋을 게 없죠. 그러나 공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안할 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안을 하기 앞서서 자기 권한을 심의에 나가도록 자기 청에 두고 있는 중앙도시위원회가 있거든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꼭 거쳐야 돼요. 시도사, 시장 군수 있죠? 이네들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꼭 거쳐야 돼요. 제안할 때 도시위원회 심의 거쳐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사는 자기 관할 지역이 넓죠. 그래서 이 자들은 심의를 걸치기 전에 이렇게 심의를 걸치기 전에 미리 그 지역의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시장 군수 의견을 미리 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그다음에 심의 걸쳐서 제안 고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면서. 이건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제안할 때 제안 사유가 있어요. 무턱대고 이 제안할 수 있는 자들이 야 허가 못 받아 한다 여러분 다 했다 제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에 제안 사유가 다섯 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박스 안에 있죠. 아,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은 꼭 눈여겨 보셔야 돼요. 그럴 때만 제안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어떤 경우냐? 자, 녹지 지역에 또 계획과제계 소중한 수목이 나무죠. 집단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 이거 보존해야 되겠죠. 개발 함부로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저 조수료, 새, 철새라든가 산짐승, 노루 같은 거 이걸 조수료라 하죠. 조수료가 집단 서식하는 지역 그네들 잘 살도록 보전 조치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쓸만한 농지를 우량농지라 합니다. 우량농지. 우량농지 개발 못하게 막아가지고 후대한테 물려줘야 되겠죠. 이런 걸 보존 절차할 때 우리가 합니까? 행정처에서 총대목 해야 되겠죠. 그 보존 절차할 때에 우리가 땅 소유자라고 해서 막 개발행 허가받아서 난리 치고 있으면 보존 절차할 때 방해를 주죠. 그래 이 녹지 지역 계획과제에 이런 보존 절차할 때에 행정처에서 신경 써서 하면 기간 금방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런 사유로 제안할 때 1번 사유로 제안할 때는 제한기간은 3년으로 끝난다? 그것도 1회 하나예요. 최장 3회. 더 이상 기간 연장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개발행위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개발행위가 막 있게 된다. 그 주변에 문화재, 경관, 미관, 환경에 손상 우려가 있다. 오염 우려가 있다. 이럴 때
이런 것들 어마어마하게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손상되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보존을 취해야 되겠죠. 그럴 때도 행정처에서 해야 되겠죠. 이런 보호전체를 취할 때는 최장 3년이면 된다 해서 개발의 허가도 제한할 때 최장 3년입니다. 기간 연장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유들이 나오죠.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가역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계획이 결정남으로써 행위 허가 기준이 대포 변경도 예상되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지역,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지역, 약자로 도, 도, 지, 기가 나왔다. 그 장소는요, 기반시설을 새롭게 넣어야 할 장소입니다. 이렇게 도로면 도로.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장소에 대하여 장부 허가 못 받게 막는데, 1차적으로는 일단 3년 동안 허가 못 받게 막고, 행정시설 차분히 기반시설 넣고요. 이거 갖고 짧다 그러면 2차적으로 더 연장해서 바로 제한할 수 있어요. 제한할 때 연장은 2년. 합산해서 5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도지기는 바로 3번, 4번, 5번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 허가를 제한하는데 그때는 최장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1회 3년 일단 제한해보고 안 되면 1회 2년 더 연장해가지고 합산해서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구분하십시오. 구분한 것이 시험 꼽니까? 도도지기. 이때 이 기간만 이렇게 연장을 하려 한다. 그때는 또 시민은 걸칠 필요 없습니다. 시민은 걸칠 필요 없다. 기간만 연장하고자 할 때는 시민 필요 없다. 이렇게. 이게 바로 개발행 허가 제한 파트예요. 간단하죠. 그래, 이 내용을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가로 4번 하나 볼까 넘어가서 개발의 허가 절차에서 심의 의견치 고시 이렇게 돼 있죠. 그래 이렇게 이 개발의 허가 제한해서 고시한다. 여기가 허가 못 받을 장소다 고시할 때는 왜 제한하냐 사유도 밝혀야 되고요. 이 다섯 가지 뭐냐 이거죠. 기간은 몇 년이냐 이것도 밝히고요. 허가를 받아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가 개발의 허가 6가지면 6가지 다 고시하면 돼. 건공, 토토토물. 세 가지만 제한한다고 하면 세 가지를 다 고시하면 돼. 고시한 내용만 허가 안 내줍니다. 이렇게. 제한 기간 동안. 그런데 이 지역을 해제할 수도 있다 이거죠.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해제할 수가 있어. 자, 4번이 그건데 개발의 허가 제한 지역 등을 고시한 국장, 시도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졌다. 그때 없어졌다. 제한할 사유가 없어졌다. 이런 사유가 없어졌다. 이런 사유가 없어졌다. 이거죠. 이런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말이죠. 그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개발행위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 의무적이죠. 제한할 사유가 없어지면 해제해야 한다. 그때 체크.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제 2번 하나 풀어볼까요? 2번 보면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 시가와 용도인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만 절대 지정 못한다고 했죠. 성장관리계획은. 그래서 그게 답이에요. 1번. 주거적이 딱 보여버리죠. 주거적은 시가 용도로서 절대 지정할 수 없다고 했죠. 너무 쉽게 나와있죠. 자, 넘어가 보시고. 그 다음에 230 1페이지 A지 6번에 하나 볼까? 개발행 허가 제한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제한을 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인 경우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할 권자다. 그때는 제한하려면 관할 시장에서 의견을 먼저 듣고 중앙도 심의에 거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 틀렸죠. 관할 시장에서 의견 청취를 하지 않는다. 의견 꼭 들으라고 그랬죠. 틀렸고. 2번 제한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때는 중앙도 심의를 꼭 거치라고 그랬죠. 필수라고 그랬죠. 이거 필수요. 필수요라고 그랬죠. 요하지 걸치지 아니한다. 틀렸죠. 거쳐야 한다 그래야 되죠. 3번 제한기한을 연장한다. 이렇게 제한기한을 연장한다. 도도지기는 연장할 수 있다고 했죠. 도도지기제은 1회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회에 하나야. 틀렸죠. 1회 하나야 그래야 되죠. 몇 년? 2년이죠. 그래서 1회
2년 그래야 되지. 2회 3년 틀렸죠. 4번 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을 지정된 지는 제한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그렇죠. 도도지기는 제한기간 연장이 가능하죠. 그래서 답은 4번. 5번면 이 녹지적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한기간 연장 가능하다. 여건 제한기간 연장 못한다고 그랬죠. 그거. 그래서 틀렸죠.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자, 넘어가 보시고 232페이지를 보죠. 11장 보시면 개발행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그리고 기반시설 연동제 그리고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바로 친구들이 절친입니다. 절친. 이 개발행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해서 모 지역의 개발행위가 맡게 된다. 대표적인 개발행위 건축물은 건축이죠. 모 지역의 개발행위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이 건축공사 완료됐을 때 많은 인구가 유입될 거죠. 그러면 그 지역의 기반시설 문제도 또 대두되죠. 뭐 도로, 차량이 증가하니 도로도 확장해야 될 것이고 없으면 설치해야 되고 또 상하수도 그 인구수가 증가했으니까 기존의 파이프가 적은 것은 더 키워져야 되고 없으면 또 설치해줘야 되고 학교가 없으면 만들어주고 있었다면 더 확장해주고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런 것도 도로, 뭐 공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다 기반시설입니다. 이런 개발행에 따른 기반 설치가 오히려 곤란한 지역이 있어요. 개발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데 곤란한 지역도 있고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곤란한 지역에 따라 지정을 해 나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개발 밀도 관리이고요. 필요한 지역에 따라 지정을 해 나가라.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두 구역은 친구의 철친. 그러나 가까이 하기는 먼 친구들입니다. 왜냐하면 양 구역은 같은 구역에다가 같은 장소에다 중첩 지정할 수는 없어요. 따로따로 이렇게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구역은 용도구역이 아니고 기반시설과 연계해서 작동하도록 하자 해서 지정하니까 기반시설 연동제라 해요. 그리고 이걸 누가 지정하냐? 관할 특광 특특 시장소 지정해. 아까 개발인 허가권자.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지정을 하게 돼요. 이때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다시 줄어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주로 이미 개발이 끝난 기개발지. 기개발지에 개발행위가 빽빽하게 일어나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랬을 때에 그 장소에 개발행위가 빽빽하게 일어나는 것을 관리, 규제하자 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개발밀도관리. 이거 개발밀도관리는 기개발지인 시내에 따라 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개발지인 시내. 시내를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장소이요. 그래서 그 지역에 필요한 양의 도로도 이미 설치되어 있죠. 도로도 설치되어 있고 도로 주변에 다 빌딩들이 세워져 있죠. 이렇게 빌딩 다 빌딩 세워져 있죠. 이렇게. 땅속에는 이게 도로가 있고요. 땅속에는 수도, 하수도 다 묻혀 있고 또 학교도 이미 필요한 양만큼 만들어져 있죠.
근데 이렇게 나름대로 개발의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교육책에 필요한 양의 기반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도로, 수도, 하수, 학교 같은 기반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후발 주자들이 후미중과 밀어가지고 또막 개발행 한다 이렇게 개발행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인구가 어마어마 증가해서 차량 증가에 따른 도로가 부족해서 지체현상이 발생 입이 증가해서 기존의 수도에 대한 수량이 증가해서 기존 수도 시설 용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 하수 발생이 많이 증가해서 기존의 하수 시설 용량이 부족할 수 있고 학생 수가 증가해서 기존의 학생의 그 학교 수용량이 부족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됩니다. 부족이 예상되는데 더 이상 설치가 곤란해. 왜? 더 설치를 하려면 도로가 있는 빌딩 다 철거하고 보상해야 되잖아요. 이런 데는 이렇게 철거해서 보상한 것보다도 후발 주자들 건축물 크기를 좀 줄여라.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 있죠. 그래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나 더 이상 이렇게 기반 설치가 곤란치요.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다가, 곤란한 지역에다가 지정을 해 나갈 수 있는 게 뭐냐? 개발 밀도학입니다. 이렇게 개발 밀도학을 정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이 개발 행위라고 하는 것이 이 밀자가 빽빽할 밀이거든. 빽빽하게 들어가는 것을 관리, 규제하겠다는 구역으로 쓰겠다 이거죠. 그래, 개발 밀도학을 지정돼 버리면 지정된 이후에는 이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 건축할 때 규모의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 검표라고요. 용적률이요. 세게 강화 적용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강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강화 적용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용적률의 경우는 그 용도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것에 50%까지 강화됩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개발 밀도학을 여기다 지정하기 전에 이 땅에 빌딩을 50층짜리 질수 있는 땅에더라도 개발 밀도가 지정된 후에 그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 건축할 때는 25층 이하밖에 못 짜요. 왜? 용적률이 50% 강화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구수 유입을 둔화 감소시켜서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인 도로, 수도, 하우스, 학교가 제 기능을 다 수행해 나가도록 하자 해서 지정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개발 밀도 관리입니다. 이런 개발 밀도 관리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리할 것은 그럼 이 개발 밀도는 누가 지정하느냐? 1. 지정권자는 그 지역의 개발의 허가권 특강 특시향수. 시장 군수가 지정권자이고 지정할 때 어디다 정하냐? 이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지역은 바로 주상공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정 대상은 주상공으로 한정돼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적으로 한정됩니다. 다른 지역은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지정할 때 지정 기준이 있어요. 국토교통부에 정했는데 이 지정 기준은 바로 어디다 정하냐? 도로의 그 차량이 증가해서 현재 지체는 지역이 있다든가 도로를 일반 그 용도별 도로에 비해서 20% 이상 미달 예상된다든가. 그리고 바로 수도에 대한 수량이 증가해가지고 수도에 대한 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또 하수 발생이 증가해서 기존의 하수 시설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로 향후 2년에 학교 학생 수가 학교 수용률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 이런 지역에 따라 지정을 할수 있는데요. 지정할 때이 지정권자는 반드시 무엇을 거쳐야 되냐? 지방도시 심의를 딱 하나 거쳐서 지정고시합니다. 지방도시는 심의 거쳐서 지정고시하면 끝이에요. 다른 절차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 지정을 한 후에 나는 개발 밀도 가격인지 몰랐어라고 분쟁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지정할 때는 경계를 도로면 도로, 하층면 하층 이런 특색 있는 지형 지문을 이용해서 경계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지정했을 때 효과는 아까 그 용도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은 50% 강화된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되겠는데요. 그 내용이 232페이지 나와 있죠. 232페이지 개발 밀도 의의에서 키 포인트는 강화 포인트고 오른쪽에 233페이지 자
개발 밀도 지정군요 특강 특특 시장 수다. 어디다 지정할 수 있냐? 주상공. 어디다 또 지정하냐? 개발 행위로 기반설이 그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바로 2번 지정 기준은 국토교통부에 정한데 박스 안에 들어가서 개발 밀도 지정 기준은 다음 같다. A, B, C, D, E 아까 했죠. 읽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도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해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자 마지막에 동그라미 2번 시민. 지정권자가 지정 변경하려면 넘어가서 반드시 뭘 거쳐야 되냐? 지방도시는 심의. 지방도시는 심의 거치지만 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 듣지 않는다. 지역 주민 의견 들으면 난리 쳐버리죠. 그러니까 주민 의견 청취는 없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개발 밀도 관리 지정할 때는 주민 의견 청취는 필요 없다. 그리고 지정했다면 알리는 알리고 보일 시 고시 해준다. 밑에 별표 써놨죠. 개발 밀도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는 주민 의견 청취는 없다라고. 그 다음에 지정 효과는 용적률이 몇 번까지 강화되냐? 50%.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하고 절친이지만 가까이 하기 먼 기반설 부담구역이 있습니다. 이 기반설 부담구역은 지정 고시하고 나서 지정했던 자가 이 안에 필요한 기반설을 이렇게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요. 이 기간을 이 구역 지정 고시하고 나서 1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이 구역은 해제가 간주돼 버려요. 그리고 이 기반설 설치 계획이 짜질 때는요, 이렇게 기반설 부담구역 안에 들어갈 기반설을 유형하고 그 기반설 설치에 따른 예산, 돈, 그리고 설치 순위, 이런 것들 담아서 이 계획이 쓸 때요. 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바로 수립했던 특광 특특시장수가 자기 지자체 예산 가지고 기반설을 설치해서 넣어줍니다. 넣어주면 여기 논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날라라 좋은 거죠. 땅값 하려고 좋죠. 기반설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야 너네들 엄청난 이익을 누렸으니까 만약 이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을 신축한다. 증축한다. 기존 면적 합해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그런 신축과 증축을 하게 됨으로써 개발을 몽땅 누린 민간사업 시행자 너네들 그 기반설 설치에 따른 비용 좀 20% 정도 많게는 25%까지 좀 부담해라 라고 할 수 있어요. 신축 중취할 때 이때 이것을 기반설 설치 비용을 합니다. 이 기반설 설치 비용을 이렇게 부가 징수할 수 있어요. 민간에게. 그래서 바로 용어를 기반설 부담시킨다. 우리 일반 국민한테 부담시킨다 해서 기반설 부담을 합니다. 이 기반설 설치비용을 부과하게 될 때 우리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반설 설치 비용을 특광 특특시장수가 개발에 허가 내줬다 그러면 2개월 내에 부과하고 우리는 이 안에서 신축공사, 증축공사 끝나고 나서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이 돈을 내는데 내는 방법은 현금도 받아주고요. 카드도 받아주고요. 이것저것 없으면 여기 있는 땅인 토지로 대신 내도 됩니까? 물어봐가지고 내도 된다 라고 하면 토지로 납부가 가능해요. 이 토지로 납부가 가능하다 이걸 물납이라 합니다. 물납. 물납도 허용이 돼요. 이 돈은 이 기반설 부담구 안에서만 사용하고요. 잔액이 발생하면 여기에 기반설 부담구하고 밖에 있는 기반설 연계하는 데 따면 쓰도록 규제받습니다. 자, 이런 기반설 부담구에 관해서 이제 정리할 게 뭐냐면은 첫째, 이 기반설 부담구역은 의의가 중요해요. 의의 꼭 아실 것. 의의 같이 보죠. 의의 보면 235페이지, 234페이지 기반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예외적으로서 중요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주로 시내에 지정됩니다. 지정된다면. 근데 개발밀도가 만약 이렇게 지정됐다면 이 안에 있다면 절대 지정할 수 없고 예외죠. 개발밀도 예외적에 있다면 지정합니다. 주로 시 예각지대.
에허 지겠다 지정하니까 에자가 바뀌었자죠. 네따는 절대 지정할 수 없다. 그래서 개발 밀도력과 기반설 부담 같은 책에 중복, 중첩에서 지정될 수 없다. 이게 중요해요. 꼭 알아주시고. 그래, 이런 개발 밀도력 에어저로서 이 허브 발파했던 이 땅이 갑작스럽게 개발이 집중되게 됐다. 개발 행위가 집중되게 되는 지역이 되어버렸다. 막 건축물이 막 이렇게 건축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이 지자체에서는 특광, 특특시장에서 멍 때리고만 있으면 안 되겠죠. 선제적으로 이 기반서 설치를 수배해가지고 이 계획도로 기반서를 딱딱 넣어줘야 되겠죠.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 녹지면 녹지, 그 다음에 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그 초, 중, 고, 대학 필요 없고, 대학은. 그리고 폐기물 처리 재활용소, 이런 것들을 쫙 계획대로 넣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다 기반시설 부담을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의무적 지정 대상들을 두고 있습니다. 지정 대상에는 이것은 기반시설 부담 의무적 지정 대상이 있다는 것. 개발 밀도는 의무적 지정 대상적을 법에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기반시설 부담금은 지정해야 되는 의무적 지정 대상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지역 개발할 수 없었던 지역인데 갑작스럽게 법령이 개정되어서 행위제한이 완화되게 되었다. 또 행위제한이 해제됐다. 또 용도적 등이 변경됨으로써 역시 행위제한이 완화됐다. 그럴 때는 개발이 집중되거든요. 그럴 때도 지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 전년 대비 전년도 쌓아서 20% 이상 증가해서 개발행위가 막 집중된다. 그때도 빨리 기반서 설치를 해줘야 되니까 지정해라. 그리고 이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그 시 인구 증가율 대비 20% 이상 높다. 그러면 개발행위 집중적이라고 봐서 의무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 네 가지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 같이 볼까요? 아, 235페이지. 의무적 지정 대상에서 1번, 이 법,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 해제된 지역. 그러면 개발행위가 막 집중되겠죠. 2번, 이 법,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적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돼 행위제한이 완화했다. 포인트. 그러면 개발행위가 막 집중되겠죠. 3번에 A. 개발행 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 B.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높은 지역. 이 정도를 딱 받으시면 돼요. 카로 2번. 이 구역을 지정해 나갈 때 절차가 있죠. 아까 개발 밀도 관련은 주민 의견청이 필요 없고 시민은 꼭 거쳐라 지방도시네. 그런데 이 기반설 부담구역은 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꼭 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민 의견 먼저 듣고 지방도시는 시민 꼭 거쳐서 지정 고시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차이가 있죠. 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될까요? 바로 이 안에 기반서를 넣어줄 테니까 너네들도 신축, 중축할 때 기반서 설치물 내일 과거로 해야 됩니다. 라고 바로 그 알림과 동시에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의견을 청취한다. 주민 의견 꼭 들어야 되고요. 지방도시는 심의를 꼭 거쳐서 지정하게 되고 고시합니다. 가로 3번. 이 기반서 부담구역을 지정할 때는 박스 안에 최소 이 면적이 10만 종부터 이상이 된다. 꼭 받으시고. 이 기반설 부담구역 경계도 도로 하층 같은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경계선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기반설 설치계 해가지고요. 가로 2번을 봐두세요. 이 기반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설 이 안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설은 대학은 절대 안 들어간다. 대학을 지한 학교,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우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소 있다. 가로 3번. 이 기반설 부담구역 해제 등 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이 장소에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걸로 간주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걸로 간주해요. 왜? 지구단위 계획에는 기반설 배치물을 꼭 담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걸로 간주한다. 그리고 기반설 부담금 지정 시부터 1년이 된 날까지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1년이 된 날, 다음 날에
그 기반시설 부담금증은 해지에 등한다. 그러나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해제 간주 규정이 없습니다. 지정했던 자가 해제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죠. 자, 237페이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나와 있죠. 1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는 것은 밑에 신축 증축 행위, 신축 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과 증산 금액이다. 신축 증축이 중요하고, 밑에 가로 1번 기반스 설치비용 부과 대상 해가지고요. 두째 줄이 중요해요. 기반설 부담금 안에서 기반스 설치비용 부과 대상인 건축에는 200제곱미터, 기존 연면적 포함해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 증축이라 한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는 기존 건축 연면적 초과하는 건축이만 기반설 설치비용 부과 대상한다. 그 정도 보시고요. 나머지 통과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저기 240페이지로 가도 돼요. 240페이지 가서 보면은 제일 밑에 기반설 부담금 안에서 기반설 건축물별 기반설 유발 개수가 가장 높은 것부터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이 말 보이죠? 이건 시간 날 때마다 좀 봐두세요. 2.1, 1.9, 1.6, 1.4, 뭐 0.5까지 있죠? 이 표는 좀 한 번씩 봐두시고 넘어가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42페이지 민간 사업자의 부담률. 원칙은 20%이지만 25%까지 가감할 수 있다. 이 정도 보시고. 아까 했죠? 그 다음에 243페이지 기반설 설치비용 납부무자 하나 있죠. 조금 전에 했지 않습니까? 기반설 부담금에서 기반설 설치비용의 부과대상 건축행위를 하는 자가 이 기반설 설치비용을 납부해야 할 의무자인데, 박스 안에 1번, 2번, 3번 읽어두세요. 건축행위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자, 도급한 경우 도급한 자가 내야 되고, 특히 2번 중요해요. 타인, 여기 기반설 부담금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서 건축일을 했다면 건축 행위자가 이 돈 내지 토지세가 되는 거 아니다. 또 건축일을 완료하기 전에 건축주의 지위나 그 1번, 2번에 해당한 자의 지위가 승계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승계를 한 자가 되죠. 승계를 해준 자가 되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로 2번, 1번 기반설 설치면 부과 시기, 아까 했죠. 그 건축화를 받았다. 그러면 그날부터 2개월 내에 부과하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한 장 넘어가면은 가로 3번의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부과가 이루어지면 언제까지 갖다 내야 되냐? 가로 3번 1번 납부자는 그 신축 증축 공사 다 끝나고 나서 사용할 때 사용 승인 신청에 나갔는데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는 내야 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현금, 기억, 납부 방법. 현금, 신용카드, 지폐카드로 납부하고요. 토지로 납부도 가능한데 이걸 물납이라 한다. 물납도 인정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만 받으시면 훌륭합니다. 넘어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240페이지 바로 가로 1번 특별하게 설치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 사용이 나와있죠. 이 특광특특시장수는 자기가 지정했던 기반시설 부담금별로 여기서 쓸 예산을 특별히 바로 책정해야 됩니다. 이걸 특별히 그러게. 기반시설 부담금별로 특별을 설치해야 한다. 가로 2번. 이, 아까 이 안에서 우리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내는 경우 있었죠? 납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이 안에 바로 기반시설 설치할 때 주로 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발생했다. 잔액이 있다 체크해. 잔액이 생긴 경우는 이 기반설 부담금의 기반설과 연계된 기반설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연계된 데 따면 씁니다. 다른 동네에 따 공원 만들어주고 상하수도 설치할 때 써서 안 되고 이 구역과 연계된 기반설을 설치하고 용지 확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 정도를 봐두시면 훌륭하다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예제 1번이 나와있죠. 예제 1번을 보면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개발에 따른 기반 설치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 해서 1.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 밀도 관리를 변경하는 경우는 관할 지방도시는 심의를 거치지 않아야 된다. 반드시 지방도시 심의는 거쳐야 된다고 했죠. 1번 틀렸죠. 2번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시부터 몇 년이 되냐까지 기반설 설치를 수립하자면 해제가 간주된가요? 1년이죠. 2년이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설 설치비용 납부무자가 건축화를 받는 앞부터 3개월 내에 기반설 설치비용을 부과한다. 틀렸죠. 몇 개월 내에 부과를 합니까? 2개월 이내에 부과라고 그랬죠. 부과가 있게 되면 언제 갖다 내야 되냐? 5번 기반설 설치비용 납부자는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신청을 7일까지 내야 한다. 틀렸죠. 4번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 밀도 관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의 지원도는 용적률에 최대한데 몇 번 등 범위에서 용률을 강화 지원한다. 50% 용률을 강화 지원한다. 맞죠. 4번이 답이었던 것이죠. 자, 예제 2번 또 볼까? 자, 국토개법령상 조문의 일부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오른 거 이렇게 돼 있죠. 너무 쉽게 나왔죠. 기반설 부담과 관련해서 기반설 설치비용 부과 대상인 건축인은 2조 20호에 따른 시설로서 몇 점부터를 초과하는 신축 중축할 때만 내게 하느냐? 200점부터를 초과할 때만 내게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답이 금방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예제 3번 한번 볼까? 자, 기반설 부담으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이 아닌 거 이렇게 돼 있죠. 아닌 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1번 완화 해제, 2번 완화, 4번 개발의 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 5번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높은 지역, 이게 핵심 용어죠. 그래서 그런 지역은 개발행위 집중적이니까 지정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바로 3번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수로 수용능력 부족해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다. 저는 것이 개발 밀도 관리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253페이지 제3절 청문대상이 있죠. 청문대상 하나 읽어두세요. 국토교토부 장관,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을 하려면 꼭 청문해야 한다. 개발인허가취소, 실식인가취소, 도시군객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이걸 허가취소할 때 허, 인가취소할 때 인, 시행자 지정 취소할 때 시에서 허인시 취소, 반드시 취소 처분을 할 때만 청문 걸칩니다. 허가 취소, 인가 취소, 시행자 지정 취소, 이 세 가지를 합니다. 허인시 취소할 때만 청문 실시. 자, 여기까지 하고요. 국토교법은 뭐 이 정도 하면 훌륭하고, 다음 주에는 도시개발법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죠. 자,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